라이센스, 식물 라이센스 관련해서 그런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. 여기 와봤는데 지금 모수들을 이렇게 품종별로 쭉 진열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화려하죠, 색깔이. 지금 얘네들은 말채에 나옵니다. 말채나무. 애니스 윈터 오렌지, 그리고 미드 윈터 파이어. 지금 뭐 미드 윈터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니스 윈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겨울에는 뭐 꽃이 피는 것도 잘 없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황량한 그런 풍경이 좀 많이 펼쳐질 수 있어서 겨울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겨울에도 이렇게 멋있는 조경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미드 윈터 파이어와 애니스 윈터 오렌지입니다. 말채나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뭐 겨울 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. 하얀색 수피를 가지고 있는 제큐먼트 도렌버스 품종,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겨울에 굉장히 멋진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말채나무, 그리고 뭐 겨울에 꽃이 피는 에리카도 있겠고요. 그리고 저쪽에 제가 잠깐만 이따 보여드릴 건데 단풍나무도 굉장히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고 지금 보다 보니까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품종들도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목수국부터 여기 보시면은 라일락 종류들까지 있는데 뭐 보니까 이제 리틀라임 굉장히 외성으로 자라는 목수국이죠. 목수국 외성으로 자라고 꽃이 잘 처지지 않는 리틀라임도 보이고 그다음에 라일락들도 보입니다. 지금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작년 8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영상 찍을 때 라일락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일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담 레몬입니다. 마담 레몬이 굉장히 꽃도 크고 하얀색 꽃이 멋있는 그런 품종인데 지금 이 마담 레몬이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스 계열 라일락이죠. 꽃이 큰 게 또 특징인 그런 품종입니다. 네, 여기 라이센스 업체를 담당하고 계신 분과 인터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식으로 이 업체가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. 예. Hello everybody, welcome to Holland, welcome to Hazerswoude, which is a big area of growing plants. And today I'm here with my Korean friends. Which is a real pleasure. They are interested in our genetics from Vogplant and also in the genetics of Proven Winners, which is a big brand in Europe, and hopefully we can soon say the same in Korea. We started here with this nursery a very long time ago. My great-grandfather in 1887, he had a crazy idea to grow plants, and he is now looking at some really nice new varieties, which I think will do very well in Korea too. Very nice. You're welcome. Enjoy the visit. 지금 이쪽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의 플러그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플러그묘를 생산을 해서 조금 더 큰 포트, 뭐 9cm 포트나 12cm 포트, 그리고 14cm 포트 이런 식으로 큰 포트로 옮김으로써 뿌리를 조금 더 빨리 돌리고 나무 크기를 더 크게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농장은 지금 여기는 뭐 수국부터 붓들레아 등등 굉장히 뭐 수십 가지의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.
매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수급적으로는 이런 이 정도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뭐 올 때마다 여기는 지금 밖에도 굉장한 크기의 굉장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지금은 이제 시즌이 겨울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름에 오면은 밖에 그 넓은 공간이 다 이 조그만한 포트들로 꽉 차져 있는데 그 많은 수량이 매년 순환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포트 작업을 저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배드다이, 배드다이 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바로바로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이 배드판을 사람이 혼자서 힘이 없는 사람도 쓱 밀면은 이렇게 쭉 밀려오게 되는데 쭉 밀려와서 여기 이제 배드다이 판을 옮기는 차가 있습니다.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이걸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. 앞으로 쭉 끌고 나가서 보시면은 저쪽에는 이제 배드다이 판이 뭐 수백 개가 깔려 있는데 원하는 위치로 타고 가서 이제 사람이 다시 밀어버리면은 알아서 진열이 되는 그렇게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많은 수량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배드라이 판이 많죠. 방금 보여드렸던 저 이동 수단으로 손쉽게 가지고 와서 판을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도 이렇게 슥슥 밀어도 이렇게 쉽게 밀리는 지금 이 정도면은 P12 12cm짜리 포트면데요. 대충 봐도 한 400개 정도 돼 보입니다. 400개 정도 돼 보이는 이 많은 수량을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쉽게 사람이 혼자서도 많은 수량을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배드판 자체를 저 끝으로 그냥 옮기는데도 뭐 1분도 안 걸립니다. 이런 식으로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수국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장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규모가 대단하죠. 지금 이렇게 큰 농장인데도 일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직접 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람 인력을 최대한 조금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요. 지금 보니까 포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포트로 옮겨서 나무를 키우는 포트 작업이 아니고 포트의 라벨링이라고 해야 될까요? 포트의 이제 시리즈 이름을 적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포트를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포트를 바꾸면서 이제 전지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P9 정도 돼 보이네요. P9 정도 돼 보이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겨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곳은 제가 매년 오는 곳인데 정말 많은 수량과 정말 많은 품종들을 뭐 재배를 하는 곳이지만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